지난 21일 유엔 기념공원에서 캐나다 6.25 참전 용사 고 존 로버트 코미어 씨의 안장식이 거행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묻히고 싶다는 숭고한 뜻을 존중한 안장식 현장을 전해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사령부 의장병들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옮깁니다. 유족들이 직접 유골함을 땅속에 묻고 추모사와 헌화가 이어집니다. 안장된 캐나다 6.25 참전 용사 고 존 로버트 코미어 씨는 1952년 4월 19살의 나이에 부산에 도착해 1953년 4월까지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고왕산 355고지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로 사경을 헤맬 만큼 큰 부상을 입기도 했지만 2주 동안의 회복 후 복귀했습니다. 전역 후에는 캐나다에서 우체부로 일했으며 지난해 11월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 코미어 씨는 6.25 당시 피를 나눈 전우들을 늘 잊지 않았으며 가족들에게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봉환이 늦어지다 마침내 한국 땅에 돌아와 묻히게 된 겁니다. He felt ready to make the sacrifice to be buried here in this beautiful country, but to be with the men who fought by his side, and he felt that this was the place where he should rest. And we're very, very happy that we were able to do that. 고 코미어 씨의 안장으로 유엔 기념공원에는 381명의 캐나다군이 안장됐으며, 유엔 기념공원에는 모두 11개국 2,315명의 6.25 참전 유엔 참전 용사들이 잠들게 됐습니다. 고 코미어 참전 용사는 유엔 참전 용사의 개별 안장으로는 14번째입니다. 유엔 기념공원은 안장자들이 평화롭게 영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전해줍니다.